벽이 달라졌어. 이게 그 떨어질까 무섭다. 아니야. 지금 이거 배운 것은, 이거 배운 거는 정말로 달라. 내가 운담 풍경 해보자. 운담 풍경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마는. 좋겠다마는. 어쩔라. 어려운 듯 하면서 어려워. 아니, 안 어려운 게 오기 없겠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요. 그렇지. 막걸리 한 잔 먹고 봐. 하면 멋있어. 자기야, 이게 뒤로 가면 이것이 네. 음이 되지게죠. 그렇지. 뒤에가 뭐 음이 되지게지지. 막 이게 땡기고 막 음이 박자라. 어. 이것이 뒤에 가면 되지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담 풍경 할 때 그 은어 이렇게 할 때는 순이요. 근데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면 돼지 검사 나중에 뒤에 갈 때면 뻑뻑이야. 돼지가 다 못해. 여기 그래요. 내가 옛날에 넓으니까 어렸을 때도 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뻑시고 뒤에 가서 이렇게 돼지 거지. 아 그럼 뒤에 가면 꼭 목이 뒤집어져. 이놈이 돼야 갖고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근데 보기 이것이 은근 사람 잡는 노래예요. 그런 중 말은 못해요. 짧기는 한데 진짜 멋진 노래인데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 멋은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노래를 잘해야 돼. 돼지건 노래를 제대로 배워야지. 근데 이제 진짜 소환가 가면은 이제 운담 풍경이고 이제 이런 거 한 것은 저 뒷전에 내어던지고 정말 고생해야 돼. 이런 거 꿈이에요? 요새 말로 꿈이요? 꿈은 아니고 야들은 중급으로 보고 가는 고급이요. 뭐예요? 단가요 아니면 판소리요? 단가. 단가 중에서 검단계 대단계 그쪽만 알아. 그쪽만 알았습니다. 그쪽만 알아. 토를 달지 말어. 검단계 그놈 여인데 우리가 그거 부정 세고 그놈 배우자. 설 세고 차분하니요. 어. 부정 세고 그놈 배워. 어? 초안가 참 좋다 그놈 애야. 그래갖고 초안 싸움 어딨기 우리가 거시기처럼 잘 싸워야 돼. 누구처럼? 유방처럼. 저기 항우처럼 힘으로 정의를 앞세운다 또는 뭐 한다 막 명분을 앞세워서 막 너무 막 몰아붙이면서 그냥 역발산 기계사라고 그냥 산을 뽑아버릴 그런 기계로 막 영웅심으로 그러지만은 아니요 사람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능히 이겨먹는 그 지혜 그것이 유방이라 한 거죠 유방. 그러니까 그 전법이 좋은 거야. 외유내강. 근데 항우는 강해. 겉으로도 강하고 속으로도 강해. 속으로도 강한 사람이요. 그냥 안한팍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들켜 속을. 근데 유방은 부드럽잖아요. 외유내강. 그러니까 겉으로 보들보들하니 유하고 순해 보이고 근데 속으로 강해갖고 다 잡아먹는 거야. 무서운 거야. 항우 장사할 때 그 항우예요? 응, 그 항우요. 그 항우. 항상 뭐 어른들이 항우 장사도 못 해본다고 할 때. 응, 그 항우 장사요. 항우 장사가 어떻게 힘이신지 역발산 기계사라. 산을, 힘으로 산을 뽑아버림. 산을 뽑아버릴 정도. 그런 정도라는, 그러니까 역발산 기계사라고 얼마나 그려. 역발산 기계사, 역발산 기계사에. 그것이 항우잖여. 항우를 만할 때 역발산 기계사라고요. 그러니까는 산을 뽑아버릴 그런 기계와 힘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통일을 한 것은 아니요. 유방이 통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부드러운 것이 좋다 이것이.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 이것이지. 자 그럼 운담 풍경 들어갑시다.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로천 소고의 술을 싣고 방화수류 가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넘노라니 방봉백조 주르르 풍덩 옥파 아로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좋아. 저기 슬픈 성을 먼저 받고 수중산천이로 있고 시작. 수중산천이로 있고. 좋아. 편편나는 저 백구난 한가 잘하신다. 오, 다음 주에는 운담 풍경을 가지고 패를 나누어서 또 해보겠습니다.